배우들을 어떤 연극인들의 이야기보다는 좀 대학로에서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얘기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. 그래서 배우들도 어떤 전업 배우보다는 좀 일반인이나 어떻게 보면 무대에 처음 서본 사람들, 한두 번 서본 사람들, 어떤 자신의 꿈이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좀 선발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공연을 꾸몄습니다. 일단 로드샤터 대학로 첫 번째하고 비슷한 점은 관객들이 이제 헤드폰을 끼고 좀 대학로 전역을 이제 돌아다닌다는 것이고요. 대학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잃어버린 어떤 그런 꿈들 아니면 좀 어떤 지루한 일상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새롭게 좀 볼 수 있을 것인가. 그래서 관객도 보통 전통적인 어떤 그런 공연이 아니라 좀 관객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보는 어떤 그런 형태의 공연으로 좀 꾸며보았습니다. 저희에게 대학로란 되게 익숙함?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이제 볼 수 있잖아요.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그 사이에 또 제가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익숙함인 것 같아요. 열정? 약간 힘든 열정이었어요. 이쪽에서 저도 연극을 전공했기 때문에. 그냥 좀 대학로에 오면 자유로운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설레임의 연속이라고 할까? 되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? 그리고 골목골목 뭐가 나올지 궁금함. 공연을 보러 오는 많은 뭐 연인들, 친구들도 많고 구석구석 지나다 보면 배우들도 많이 보이거든요. 그 사람들이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뭐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 있는 그런 곳이 대학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번 공연을 보면서 이제 제가 직접 대학로도 돌아다니고 헤드폰을 끼고 그다음에 대학로에 숨어있는 배우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그 메시지들이 잘 와닿았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소극장에 들어와서 제가 몰랐던 배우분들, 그때 공연 길에 숨어 계셨던 배우님들 나와서 자신의 얘기들 전달하는 거 보면서 이런 방식으로도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구나, 그런 걸 느껴서 굉장히 재밌었던 공연 같아요. 모든 지나가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, 공연 보면서. 빈터가 된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던 사람들 아니면 내가 그간 만나왔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들, 네, 이런 얘기들을 듣고 또 내 얘기들을 생각하면서 이 지나가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좀 많이 고민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마음이 싹 비어지는 느낌? 되게 편안한 느낌이었어요. 내가 주인공이 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설레었고 신선한 점도 많았어요. 이렇게 극장이 실내가 아니고 야외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. 되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. 이게 원래 제가 땅만 보고 갔는데 이제 헤드폰 끼고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위를 보고 이렇게 걷게 됐거든요. 그래서 되게 주변 풍경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에 좋아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깊은 사색을 즐기면서 걸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서정적이고 조금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공연은 로드셔터 대학로가 유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